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버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스터입니다. 오랜만에 화장대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기업 강의를 가게 돼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명동 쪽에 가서 수업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수업이 이번 달에 처음 한 기업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수업은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되게 떨리거든요. 티나나 모르겠네. 저는 이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되게 감사했던 게그 담당자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와,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깨알 고백이네요. 사실, 어디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 따지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런 강의도 맡겨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또 적당한 긴장과 더 신경 써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열었었던 클래스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는 클래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획을 하고 장소도 알아보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뭔가 내 그라운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주최 측에서 다 준비해 주시고 저는 정말 자수 수업에 관한 것만 준비하면 돼서 다른 장소나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 파우더가 안 나올까요? 아, 나왔네요.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 강의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하니까 한마디로 기업 강의 문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원데이 클래스가 아닌 기업 강의에 맞춤된 그런 걸잘 몰라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피드백을 받으면 반영을 해서 더 차곡차곡 준비해야겠죠? 눈썹이 짝짝이면 안 되는데 잘 맞춰졌나요? 그리고 최근에 요즘 해보고 싶은 자수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막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적고 아침에 설잠 잤는데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적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12월 초부터는 하나씩 튜토리얼로 재밌는 것도 좀 풀어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 스타일이 그래요. 자다가 그러다든지 뭐 작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빨리 키워드 같은 거를 캐치해서 적어놔요.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놓든지. 그렇게 메모장에다 많이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하자, 드로잉을 하자, 뭐 스티치를 생각하자 할 때는 이제 그 적어놨던 것들을 키워드나 메모장을 가지고 보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24시간 작업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도 훨씬 많고 책임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생각을 쉴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게 돼요. 처음에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 나는 쉼이 없을까? 이랬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린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것만이 쉼은 아니더라고요. 참, 쉼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쉼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쉼도 있잖아요. 그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쉼에 대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눈화장을 정말 못하거든요. 사실 아이라인도 잘 안 그려요. 그럴 정도로 눈화장을 못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나름 중요한 날에 해야 될 때 참 난감해요. 못하니까 했으면 하면 또 서툴고 안 하자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눈도 아빠 닮아서 되게 작은데 눈화장을 못해서 안 합니다. 아니야, 못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오늘은 단델리온을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간단하죠? 립은 촉촉한 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는 건데요. 참 요즘에 잘 쓰는 게 참 다양하죠. 제가 립 덕후라서 그래요. 이거는 매덴와일드의 로즈버드라는 색깔입니다. 매덴와일드가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인데 부추 매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아시나요? 여의도 IFC몰에 있더라고요. 부추는 올리브영이나 왓슨 같은 드럭스토어예요. 한결같은 취향이에요. 톤 다운된 핑크색, 말린 장미색.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 상태로도 사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는데 맨날 매트한 것만 바르다가 요즘 글로시한 게 꽂혀서 바닐라 냄새 난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단 향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른 이제 준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파우치에다가 이것저것 챙기고 가방 챙기는 거 같이 찍도록 할게요. 파우치, 면봉, 립 다 넣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오늘 클래스일 때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원데이 클래스에 만들기에 적합한 스티치들 사용했습니다. 예쁘죠? 겨울이라서 이렇게 진한 빨강에 가까운 핑크랑 초록색을 섞는 걸 참 제가 좋아해요.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이거 얼른 챙겨볼게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가방은 다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향수 뿌려줄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 놀러 갔을 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추억이 있으니까. 멀리서 조금만. 됐어요. 끝. 아, 목도리를 안 했네요. 가방은 제가 항상 드는 가방 들었고요. 장갑까지 다 꼈으니까 완전 장갑 끼니까 겨울 버전이네요.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고고!